사파리의 왕권을 차지한 황후다. 왕 세강인 여색에 빠져 조강지처를 버리게 되고 쫓겨난 아내 이인자 초우와 함께 반란의 음모를 꾸미는데 황후파의 비녀를 지켜보던 백호파의 수장 칸 세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치열한 작전 끝에 왕권을 거머쥔 칸.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하늘의 태양이 우리를 쓴 없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지난주 난리 났었죠. 황후파가 몰락하면서 유례 없이 평온해진 사파리. 이곳의 맹수들의 야생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황후가 빠진 자리에 사자를 투입하기로 해서 1차 방사 준비 중.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제 사자가 들어가서 백호하고 이제 어떤 신겨루기를 한번 해야죠. 사파리에 입성하기 전 적응 훈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곳 간이 방사장. 육성 먼저 내나요. 드디어 방사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한없는 사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난생 처음 낯선 곳으로 나온 어린 암사자들. 저기 나 지금 예쁘게 찍히고 있는 거 내 코 잘 나와. 이거 어떡하게 나와야 되나.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건 당당한 걸음과 늠름한 체. 사자파의 차기 왕권을 노리는 야심가 장군. 그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 차기 왕권 주자다. 여자들이 아주 그 이름이 하늘로 큰 줄 못한다. 장군이의 뒤를 이어 밖으로 나온 건 사파리에 못 말리는 무색가 짱눈 레오.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쁘게 달려가는 녀석. 다짜고짜 수사자를 밀어내더니 암사자 곁을 차지한다. 탁 비집고 들어가네요. 하루 종일 암컷들 꽁무니만 좋은 줄. 바쁘다 바빠. 아주 신났네요. 여기 천국이야 천국. 아무리 좋아 물 좋아 아주 좋아. 그런 레오를 보는 암사자들의 반응은 영 탐탁치 않다. 어, 야, 가까이 오지 마. 대가를 머리 이렇게 밀어내는 거네. 손가락으로. 아유, 이런 그냥 못생긴 짱구인데 어디로 넘봤냐. 어디를 그냥. 아유, 이 고양이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암사자들의 거친 반응에 어리둥절해진 레이. 아니, 왜 날 고고하는 거야? 내 눈이 어디가 짝짝이? 왜 그러는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방사장에 불을 들고 등장한 수사자 한 마리. 화려한 갈기를 자랑한 사파리의 최고 인기나 돌쇠다. 어머, 어머, 오빠, 스타일 멋지다. 많이들 돌쇠한테 다 모였네요. 난리가 났네요. 역시나 여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순간 우쭐해진 돌쇠. 오빠, 오빠, 나 여기 있어. 오빠, 나 좀 만나요. 나 오빠, 여기 좀 봐. 오빠. 그러신다. 돌쇠 앞에서 암사자들은 제법 적극적이다. 그렇게 돌쇠가 암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리오, 질투심 가득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소외감 느끼죠. 잠시 암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돌쇠를 향해 달려와서는 합정자 한 방을 날린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돌쇠. 하지만 이내 전세를 가다듬고 반격에 나서는 차고 사자의 힘은 갈기에서 나온다 했던 돌쇠. 화려한 갈기가 무색하지 않게 가뿐히 상대를 제압했다. 싸움을 끝내고 돌아서려는 돌쇠. 그때 간지야. 레오가 비겁하게 뒤를 덮쳤다. 와, 발을 앞발로. 돌쇠의 뒷다리를 공격한 레오. 곧바로 돌아서서 반격해보지만 이미 승패는 갈리고 말았다. 돌쇠가 뒷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건 싸움은커녕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데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돌쇠를 노리는 또 다른 녀석, 이번에 장군이다. 우리 야생이 생기긴 하죠. 레우와의 전투에서 심하게 다친 탓에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진 돌쇠. 그대로 두면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급히 사육사가 개입해 가까스로 싸움은 말릴 수 있었지만 돌쇠 쓰러진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나질 못한다.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더니 사육장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가장 힘이 세야 되는 거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같은 그 동료 개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맹수의 세계는 개들만이 어떤 그 강자만이 살아 그거는 뭐 확실한 거야. 합사 과정에 우열이라는 건 분명히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약한 개체, 강한 개체 이렇게 거기에 가려줘야만 그래 이제 평온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안타깝네요. 돌쇠를 누르고 목소리 높여 승정가를 부르는 장군이 그 모습을 본 암사자들 장군이에게 푹 빠졌다. 훈훈한 외모에 타고난 힘까지 사파리 최고의 매력남으로 떠오른 장군이 저 장군 오빠, 장군 오빠, 오빠 에라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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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이 드시 오빠 장군 오빠, 장군 오 장군 장군이야? 장군이의 기세 눌려 레오도 무릎을 꿇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그런데 가만 이 상황 무언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아니 나도 돌쇠를 분명히 이겼는데 왜 장군이만 인정을 받는 거야?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 저 녀석 내가 힘들게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얹었죠. 숟가락만 달랑 올려가지고 지가 그냥 애를만 거 아니야. 남의 공을 가로친 녀석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네. 눈에 가시 같은 장군이에게 선제 공격을 날렸다. 사나이의 자존심을 건 한판승. 결국 도끼를 품은 상대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장군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미는 레오. 너 진짜 내가 아유 이게 진짜 한 주먹거리다. 아우 내 정말. 결국 레오가 레오의 위협 앞에 장군이 완전히 기가 죽었다. 1인자 대접을 받으며 지금껏 누렸던 모든 권리를 단번에 빼앗기고 만 장군. 그런데 어째 레오에 대한 반응들이 시큼해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흥이 레오와 눈 마주칠까 벽만 보고 있는 암컷들. 아니, 아니 왜 분위기 왜 이래 이거. 내가 왕이 되는데 이거 축하 인사 같은 것도 없는 거냐. 정정당당하게 싸워 1인자가 됐건만 한 명도 안 좋아해요. 백성들의 외면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레오는 쓸쓸히 우리의 곁을 떠나야 했다. 아, 외롭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보이질 않는구나. 씁쓸하게 고독을 심는 레오. 그런데 뭔가 뒤가 좀 어수선하다. 가만 있어. 야야야야 가만 좀 어딨어. 아, 정신 사나운데 왔다 갔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어? 그런데 예상보다 우와. 싸움이 좀 커졌다. 말리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까스로 둘을 떼어놓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거부해도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사자들의 왕이야. 지금으로서는 레오 중심의 사자파가 사파리에 나가야 될 것 같네요. 한편 평화롭기만 한 사파리. 새롭게 등극한 왕 칸 역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1인자 레오를 성드로 당당히 사파리에 입성한 사자파. 백호 천하였던 이곳에 사자들이 첫발을 내딛은 것인데 포스가 대단하죠?
그런 갑자기 무리를 이탈한데 레오의 골반 행동이 상당히 긴장했다. 황급히 그 뒤를 쫓았는데 레오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백호들의 영역. 프롤 단신으로? 예. 다짜고짜 백호들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레오. 그의 갑작스런 침입에 백호들 혼비백산했다. 야, 달려! 백호들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육사의 눈을 피해 숨은 레오. 저 2번 센터 쪽으로 가게요. 잠시 공격을 멈추는가 싶더니 또다시 백호를 향해 달려든다. 이렇게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다시 무리로 돌아가는데 갑작스런 공격에 혼이 쏙 빠진 백호들. 왕좌에서 레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칸. 이번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온다. 레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납네요. 나오자마자 백호를 그 몰아붙이고 공격적인 걸로 봤을 때 확실하게 기선잡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날 오후 난생 처음 사파리에 나온 사자들. 아우, 이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썬팬 포즈라는데 배짐 피워야 돼, 배짐. 암수가 한 대 올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지만 질투심에 눈먼 레오가 이 커플을 곱게 봐줄 리가 없다. 자기가 왕인데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어린 수사자를 처절하게 응징하는데 이는 우리 피다마른 어린 무식이가 누구 앞에 연인들이야? 어? 자식아, 놈 자식아! 어? 확 그냥! 암수가 함께 붙어있는 모습만 보아도 사람처럼 나타나. 아, 자기는 없으니까. 귀의 둘 사이를 떼놓고야 마는데 폭군이네요, 폭군. 귀신처럼 알고 나타나는 레오. 야야야야! 거기서 떨어져! 떨어져! 왜 저래? 한 수도 안 떨어져. 왔어요. 야, 이게 길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떨어져! 떨어져! 그렇게 레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레오를 향한 백성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는데 아유, 그냥 초조식 때문에 그냥 속살이 다 먹히네 그냥. 아우 속살이 그냥. 사파리의 모든 여인들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레오. 아가씨 아우, 귀찮게 좀 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시하게 힘만 세가지고 그냥 냄새나 냄새. 아니, 표정 봐요. 감히 왕의 얼굴에 손을 댄 이 여자라고 정말 너 내가 안 봐준 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우, 모르래라. 아우, 단단히 화가 난 레오. 급기야 암사자를 힘으로 제압하는데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왕을 두려워하게 하리라. 어디 감히 왕 앞에 누워있어 발딱 안 일어나? 무릎을 꿇어, 무릎. 무릎 꿇기 싫으면 얘처럼이라도 이렇게 앉아있으란 말이야. 딴데 보고 있어. 완전 딴데 보고 있어. 자신의 힘을 추종하는 세력을 모아 레오 본격적인 공포정치 시대를 열어가는. 이럴까요? 레오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들. 아직 굴복하지 않은 사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하고 오직 힘만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혈안이 된 레오. 결국 사자들은 그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존경 따위 같은 건 필요 없어. 나한테 힘만 있으면 힘만. 보통 수사자가 암컷을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레오 같은 경우는 뭐 암수 구별 없이 그냥 그 신경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그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례적으로 봤어요. 이건 폭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사파리의 사자들을 무력으로 점령해 자신 앞에 굴복시킨 레오. 옆에 암컷까지 떡하니 두고는 다리까지 떨며 만족해한다. 그래, 이제 난 모든 걸 가졌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괴롭기만 한 암사자. 암컷 표정이 어두워요. 어쩌다가 이 짝눈 옆에 있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런데 지금껏 레오의 만행을 숨죽이고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여비. 여비는 오랫동안 아이디의 충신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레오 개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지난 5년간 사자와 아이디 곁에서 사파리를 지켜온 충신 여비.
무엇보다 2005년 카스의 반란을 시작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디를 도와 정권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 네, 맞아요. 지금 사파리에서 그의 전쟁 경험을 따라올 자가 없다. 측면 공격의 달인이죠. 맞아요. 측공, 측공. 예. 연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레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백성들은 여비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여비. 결국 내가 나서야 하는 건가. 시대가 날 부르는구만. 사파리의 진정한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 여비는 출전을 결심하는데. 글래디에이터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거운 전이 사파리를 가득 뒤덮은 어느 날. 스산한 기운에 사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리고 드디어 여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레오. 사파리의 노장으로서 레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여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방 날리는데 하지만 쉽게 겁먹을 레오가 아니다. 노쇠한 장군 여비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어대는데 레오의 아버지뻘 되는 여비. 제 아무리 전쟁 경험이 많은 여비라지만 레오의 젊은 혈기를 당해내기엔 역부족. 결국 레오 앞에서 백전 노장은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렇게 또 하나의 영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비마저 패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파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지금껏 지내온 생활 터전을 뒤로한 채 하나 둘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하는데. 레오의 폭정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그렇게 사자들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백호들의 땅. 진짜요? 어? 저기 노란 털멍치들이 때로 몰려오네. 이게 뭔 일이냐? 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호들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백호들, 어찌된 일인지 사자를 쫓아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백호가 공격을 하지 않네요. 예, 백호는 맹수이긴 하지만 사람을 치자면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이 영역을 침범을 해도 특별하게 이협을 가하지 않으면 같이 공격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지내는군요. 백호가 포용정책을 펼친다는 소문에 여비도 망명길에 올랐다. 제 발로 기꺼이 백호의 통찰에 들어간 여비.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요즘 사자들 돈 한 푼 안 내고 남의 집 안방까지 차지했다. 위층 아래층 피난민들을 받아주느라 백호들의 영역은 만 원이 됐는데. 백호가 착하네요. 아저씨, 나 이제 백호파로 전입신고 좀 해주세요. 백성들이 자신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레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백호들을 제거하고 사파리 이 땅을 오롯이 지배하리라. 백호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충복들을 이끌고 원정길에 오른 레오. 그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백호들은 혼돈에 빠지고 먼저 적진에 도착한 레오의 적후병 다짜고짜 백호들을 쫓으며 기선제압에 나서는데. 평화주의자인데요, 백호는. 갑작스러운 침략에 당황한 백호들. 침략자에 맞서보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사자파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사자파 피난민.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레오를 향해 달려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자의 공격에 당황한 레오. 그래도 상대는 아직 어린 수사자일 뿐이다. 가뿐히 상대를 제압하는데
왕좌에 올라 사자파의 침략을 지켜보던 백호파의 왕, 칸.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이리라. 칸의 등장으로 힘을 얻은 백호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사자파의 1인자 림, 백호파의 제왕 칸. 드디어 시작된 왕들의 전쟁. 하늘의 태양이 우릴 순 없다. 누가 사파리의 제왕이 될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칸. 안 돼요, 안 돼요. 헌신의 힘을 다해 레오의 얼굴에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레오가 공격을 잘해요. 예상외로 강한 칸의 공격이 순간 놀란 레오. 한복한 발걸음을 돌려보지만 아불싸. 레오의 코에서 흐르는 건 코피. 아, 어렸을 때 그 길로 인상을 치고 말았다. 누가 따라올까 연신 주위를 살피며 겁에 질린 모습인데 아무도 안 오지. 진짜 안 오지. 고맙고. 한편 사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전쟁을 마친 칸. 그는 또 한 번 사파리의 진정한 왕이 됐다. 레오가 패하면서 지금과 같은 독재는 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사자와 백호가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사파리를 유지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칸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귀한길로 물러난 데 그의 시대는 이대로 막을 내릴 것인가. 언젠간 복수할 거야.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